시카고의 연금 적자는 2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80억 달러의 연금 적자 해결을 모색했던 시카고의 연금 개혁법에 대해 일리노이 대법원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원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일리노이 법에 근거해 람 이메뉴엘 시장이 시도한 개혁. 은퇴 공무원의 연금 혜택을 연 3% 인상으로 축소하고 현 공무원의 연금 부담을 높여 80억 달러의 적자 폭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리노이 대법원은 어제 이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현직 공무원과 근로자 7만 8천여 명의 연금 혜택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람 이메뉴엘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은 실망적이지만 시카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공무원의 혜택을 지키면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카고와 일리노이의 재정은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세금 인상 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카고의 연금 채무는 매일 248만 달러, 매년 9억 달러씩 늘어나 만약 개혁이 없다면 10년에서 13년 이내에 연금은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TV 뉴스 박원정입니다.